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Who's the...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방송 난 알아외 난세상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난 파라야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뭐 더운 관계도 있고 토분 5호 나와갖고 제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사제반 이벤트 했었는데 휴가 기간이라서 못 사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오늘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이 나가는데 빠진 거는 오키디아 오키디아래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우리 오키드보라고 또 하나가 사토본이 재고가 없어서 이제 그건 빼고 나갑니다. 지난주 했던 거니까 바로 나갈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토분거리를 만들었죠. 토분거리를 만들었는데 60cm 만들었고요. 60cm가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30cm 15cm 이렇게 만들었고 얘 특징은 뭐 이건 저희가 뭐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예전부터 일본 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썼었고 또 국내에서 이걸 배우고 아니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모방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많은 분들이 제작해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작업하기가. 사실 이게 진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이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는 스탠드로 만들어져 갖고 일단 반영구적이다. 그냥 이거 달진 않잖아요. 계속 했을 때 녹이 절대 안 쓴다. 그 다음에 이 강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혀져 갖고 못 쓰고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보기에 깔끔하고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이렇게 15cm 있잖아요. 15cm는 1번이에요. 오키디아 토분거리 15cm는 한 개는 3,000원이고 저희가 다섯 개 묶음으로 팔았죠. 다섯 개 묶음은 15,000원인데 13,000원. 그러니까 13,000원이고 요거 이제 주로 벽에 바싹 붙여서 키울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이 요거 이제 요거는 30cm죠. 2번 오키디아 토분거리 30cm는 낱개로 한 개에 3,800원이고 다섯 개 묶음은 19,000원인데 이건 17,000원에 다섯 개고 그 다음에 60cm죠. 60cm 길게 거는 거는 이거는 한 개에 4,500원인데 다섯 개 묶음에 22,500원이죠. 근데 세일가 20,000원 이렇게 해서 오키디아 토분 거리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토분은 2호 저희가 3호 5호인데 2호는 여기가 11.5 그 다음에 여기가 8cm, 여기가 6cm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중소형 중 이제 소형 그 묘종 있잖아요. 묘종 판매했던 애들 8cm에서 10cm 사이 그런 거 이렇게 옮기는 딱 맞는 사이즈고요. 그래서 2호 토분은 이렇게 토분 2호 토분입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약간 두께를 조절했어요. 좀 얇게 하고 강도를 조절해갖고 좀 더 잘 마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약간 좀 발전시켜서 만든 토분이고요. 요거는 2호 토분 4번입니다. 4번 오키디아 2호 토분은 한 개에 10,000원인데 2 플러스 1으로 해갖고 원래는 30,000원이잖아요. 30,000원인데 저희가 20,000원. 그러니까 세 개에 20,000원이고요. 그 다음이 토분 3호. 3호는 13.5cm. 여기가 9cm. 밑이. 그 다음에 높이가 7cm. 그래서 요게 개당 15,000원인데, 이것도 2 플러스 1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3개면 얼마죠? 3, 5, 15, 3, 4만 5천원인데 저희가 요거는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만원씩이죠. 3만원이고. 그 다음이 오키디아 터본, 5호 터본. 4호 터본은 지금 제가 없습니다. 5호 터본은 굉장히 커요. 이렇게. 21.5인데 제가 보니까 외경으로 거의 22cm 정도 나오고요. 밑에 여기가 14cm, 높이가 10cm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 개에 25,000원인데 이번 세일가로 해서 낱개로 2만원이고 이거 받으셨던 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고 요거는 그 보셨죠? 이게 수박 이렇게 하는 거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담아서 다행히 배송했는데 딱 하나 개 됐더라고요. 수백 개를 보냈는데 하나 깨지고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깨진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터본을 판매하고 자 이제 덴드로 상품 이제 자재는 끝났고요. 이제 지금 7번부터는 난초 판매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게시. 로드게시는 입문자용으로도 많이 쓰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고아도 잘생기고 꽃도 잘 피고 다 하는데 하죠. 그리고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있죠. 얘는 로드게시 아이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눈이라고 표현해야 꼭 해야 하는 하여튼 끝에 그쪽 이렇게 무늬가 들어서 되게 상큼하죠. 잎이 되게 이쁘죠. 무늬가 들어가고 꽃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입문자용으로 좋고 그냥 일반적인 로드게시 있는데 나는 무늬가 들어간 게 좀 갖고 싶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요거는 7번 덴드로비움 로드게시 아이 복륜 바리게이트라고 하죠. 바리게이트라고 하죠. 요거는 저희가 12,000원인데 요거 만원에 요거 판매하고요. 이렇게 슬리프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이 8번에 오피오그로썸. 얘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피오그로썸은 덴드로비움인데 원종이고요. 좀 아까 뭐 저 로드게시 아이도 원종이고 오피오그로썸은 꽃이 이렇게 직접 보면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콘 터진 것처럼 팍팍팍 해갖고 하얀색에 끝에 쪽에 이렇게 그린색이 진한 그린이 엣지같이 있어갖고 되게 청초해 보이고 꽃 자체가 하나가 크진 않은데 이게 다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폈을 때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표현이 되게 좀 독특한데도 되게 부티나고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부작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이쁘고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인기가 많았던 품종이죠. 그래서 요건데 요건 좀 사이즈가 조금 어려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꽃 달림은 되게 쉽습니다. 쉽게 꽃이 달리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8번은 덴드로비움 오피오그로썸이고 또 이거는 저희가 오피오그로썸이라고 하고 카피티프로룸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가지 품종 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8번 오피오그로썸은 3만원인데 25,000원 이게 판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이 드디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판매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저희는 꽃이 안 핍니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처음에 판매할 때 농원에서도 이제 첫 개하니까 가정에서 판매했던 분들이 꽃을 못 봤다는데 지금은 꽃이 나와요 라고 되게들 많이 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등치가 어느 정도 돼갖고 이거 저희는 이렇게 꽃대가 있고요. 이건 쌍대가 나왔는데 저희가 꽃대 달려서 나갑니다. 오데이터는 꽃대가 달려서 나가고 이게 쌍대 외대가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뭐 쌍대만 주세요 뭐 이건 안 되고요. 저희가 막 쌍대 외대 막 섞여 있어 갖고 랜덤으로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쌍대 위주로 보내드리고 만약에 외대를 보내면 쌍대보다는 좀 등치가 크고 꽃대가 좀 더 빠진 걸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데이터는 일반적인 저희가 이것도 원종이에요. 원종인데 원종 오더레이터 중에서 그 진핑크하고 베이지 톤하고 저희가 크로싱에서 제가 실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더레이터 2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일반적인 것보다 향이 좀 맑습니다. 좀 맑고 오더레이터는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향 정말 좋다. 뭐 호불호가 없어요. 얘는 호불호가 없고 다만 꽃이 등치가 커지면 꽃이 조금 더 커지긴 해요. 한 1.5cm에서 2cm 정도 사이에 커지긴 하는데 저희가 키워보니까 아주 연핑크에서부터 아직 진핑크는 안 나와요. 약간 조금 진핑크
조금 지금 그거 뭐예요? 핑크인데 아주 연한 핑크부터 조금 핑크 색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나오고 이렇게 나가고 얘는 제가 이 오드레타는 사실 이거보다는 단가가 좀 나가긴 해야 돼요. 키운 싹으로 보면 키운 걸로 보면. 근데 저희가 이 로드를 만들려고 그 로드 그 에리데스 오드레이터를 로드로 만들어서 가을쯤에 이제 향을 쫙 느끼면서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서 수량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세일하죠. 요거는 보통 때는 저희가 4만 5천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즌 때는 꼭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9번이고 에어리디스 오드레이터 2원은 한 개는 45,000원인데 제가 4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저기 피디님 이거 한 개에 45,000원을 근데 4만원에 세일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세일하면 9만원인데 8만원에 세일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개 세일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뭘 이거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저희가 7만 원. 그건 맞죠? 소장님은 혼나시는 거예요? 혼난다고요? 뭐 뱉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대표님 그 가격이 자꾸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는데 뭐 어차피 촬영할 때. 제가 이걸 잘못 적어갖고 그렇게 하죠 뭐. 대신에 빨리 소진되면 못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오드레타이어는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반달 계열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건 반달 아니에요. 근데 반달처럼 이렇게 단경성으로 크는데 그 중에서 꽃이 좀 잘 피는 편이고 한 번 안 폈던 분도 등치가 되면 많이 나옵니다. 막 두 대도 나오고 세 저희 묵은 애들은 보면 두 대, 세 대 나오고, 그때도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선물용으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언제죠? 언제더라? 하여튼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몽오리가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보내는 이유는 얘가 꽃 자체가 향이 워낙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곰팡이가 잘 핍니다. 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서 빨리 보내서 가정에서는 덜 생겨요. 농원보다는. 그리고 자랄 때 가끔씩 알코올 한번 뿌려주면 벌레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안 생기기 때문에 아니 알코올도 안 생기는데 곰팡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보내드리고 사는데 이거는 보니까 선물용으로 정말 좋아요. 가정에서 나는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뿌리가 나와 있잖아요. 누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스프레이 매일 하면 돼요. 여기다. 스프레이 매일. 하루에 2-3일에 한번 해도 되고 매일 하면 더 좋고요. 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화분 속이 아니라 여기다. 그래서 선물 받은 분들이 딱 꽃을 폈을 때 향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사실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런 뭐 큰 난들 있잖아요. 허접난. 뭐 그게 보기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난들보다 이런 거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 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이번 기회 받으셨다가 선물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9번은 그렇게 에어리디스 오드레이타 했고요. 10번은 덴드루비움 파테니엄은 이게 지난번에 저희 비슷한 거 팔았어요. 꽃이 좀 더 크고 여기 루조니컴 판매했을 때 이 안에 색깔이 들어있고 얘는 지금 보면 완전 그리고 걔는 향이 있었고 얘는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는데 꽃이 완전 순백색으로 되어 있고 잎은 좀 비슷해 보이나 지난번 거보다는 훨씬 더 좁죠. 루조니컴보다는 얘가 더 좀 좁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등치가 커져서 꽃이 여러 군데 이렇게 폈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품종입니다. 이것도 몇 년 동안 키워서 등치가 있지만 이것도 등치를 더 키워서 이렇게 수북했을 때 꽃이 막 달리면 이 꽃이 달렸던 데서 또 달려요. 이렇게 또 달리고 한 대에 이 대에 몇 년을 거쳐서 또 달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매월
피는 게 아니라 피는 시기가 되면 안 폈던 마디에서 또 피고 또 피다는 뜻,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세순이 나왔잖아요. 세순이가 10개 정도 나왔어요. 더 이렇게 빵빵하게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또 필 수 있고 뒤에서 피니까 한 번 필 때 몰아서 피는 이런 효과가 있는 품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력적인 품종이죠. 10번은 덴드로비움 파테니움은 7만원대 제가 65,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거 제가 가끔 안 뺏겨갖고 이런 이거 채판은 무슨 생각을 안 해요. 빨리 빼놔야지 쓰러질까 봐 이렇게 놔뒀는데 얘는 아 국내에서는 들어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종으로 한번 판 적이 있어요. 꽃 아, 모종이 아니라 중묘 정도로 뿌리 안 내리고 이제 뿌리 다 내려서 꽃을 봤는데 이 꽃은 얘는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런스 보르도라는 품종이에요. 보르도가 뭐죠? 보르도 하면 떠오르는 게 와인. 보르도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와인색이 나서 아마 보르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락은 보통 자이락은 보통 태국의 농장에 자이락의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일종 이런 계통이 보통 샤리베이비라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샤리베이비는 여기가 반점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등치가 커져. 얘는 샤리베이비의 꽃의 2분의 1 정도 사이즈고 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색은 일반적인 파는 샤리베이비하고 거의 똑같은데 샤리베이비의 신품종은 이 치마 쪽이 화이트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 치마 쪽도 약간 레드 컬러가 들어가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미니 타입 샤리베이비 정도 생각했는데 완전 미니 타입은 아니더라도 그런 품종이고 꽃은 이렇게 초콜릿 향이 나는데 지금 안 납니다. 최근 들어 저희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거 향 난다는데 왜 안 나요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향이 나는 품종조차 잘 안 나고 계속 안 나고 오전에 냈다가 오후에 안 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꽃 피면 이게 향이 안 나요. 물론 원종 중에 더울 때 피는 애들 있어요. 요즘 시기에 피는 애들은 그래도 향이 나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교배종으로서 꽃을 여러 가지 품종을 교잡해서 만들었던 이런 품종들은 더울 때 더 향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올렛이 같은 경우도 오늘 판매할 거지만 바이올렛에도 향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맡아보니까 오전에 살짝 나고 또 오후에 안 나더라고요. 암등간에 이 11번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런스 보르도도 이것도 입문장으로 좋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피고 꽃 피면 꽃이 오래 가죠. 얘는요. 보통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까지 가는 품종이고 지금 폈으니까 이제 가을 좀 선선해지면 그때 향이 더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슬립분 이렇게 슬립분에 심어져서 간다는 거. 그래서 얘는 온시디움 자이락 11번 자이라 프라그런스는 25,000원인데 이거 18,000원입니다. 18,000원에 이렇게 선물드리고요. 얘는 꽃대는 있는데요. 더울 때 나와서 이거는 지금 샘플용이고요. 나머지 꽃대 있어요. 제가 꽃대 다 달린 거로 나가는데 이제 지금부터 꽃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꽃 없는 거는 이번에 꽃 없는 거는 제가 판매 안 한다 그랬구나. 꽃 있는 거 파는데 꽃 있는데 더울 때 나와갖고 꽃송이는 이렇게 많이 안 달렸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아 이런 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꽃대를 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로비케티아 시어리아는 이전에도 저희가 판매를 11번 이걸 보여주고 이거 샘플인데 이게 샘플이고요. 이 꽃대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어리죠 이렇게. 근데 달려도 많이 안 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특히 지금 이제 지금쯤 되면 저 판타지아 있죠. 판타지아 미니 타입 중에 향이 있는 판타지아 꽃대 올라오는데 빨리 핀 애들은 몇 송이 안 달리고요. 이런 애일수록 온도가 점점 추워져서 천천히 자르면 가지까지 치고 많이 달아고 더울 때 피면 쭉 올라와서 몇 송이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로비케티아 시어리아는 저희가 봄에 팔아서 인기가 많았던 품종이에요. 반다처럼 생기기도 하고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저희가 또 봄에 팔 때 요만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벌써 세 장이나 나왔네 잎이. 요거는 로비케티아 시어리라는 그냥 로비케티아라는 속이에요. 단경성 품종이고 그리고 잘 자랍니다.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요게 꽃이 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빨간색이 주렁주렁 피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꽃이. 근데 벌어지지도 않아요. 살짝만 이렇게 벌어지는데 꽃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나?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월드컵 먹잖아요. 월드컵 먹으면 밑에 부분 있죠. 이렇게 뚝 잘라서 아래 부분 캡슈어져 있는 거 그 정도 사이즈 되나? 하는데 좀 더 크면 더 피죠. 그것이 커지고 이게 이제 이 지난번에 판매할 때 했던 분 중에서 여기서 꽃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단경수 이렇게 잘하잖아요. 여기서 핀 분들은 아니 이런 끝장 아니야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쯤 여기서 세 순위 올라와서 또 잘하고 있을 거고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피우네. 사이드에서 피고 계속 잘하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개가 달리는 그런 품종이죠. 아주 재밌는 품종이에요. 12만원 로비케티아 시어리라는 6만원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5만원에 판매하고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13번이 마리스 러브 타카라 그래서 이거 처음 저희가 판매하는데 아까 이거 오드레이터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 키웠는데 이거 오드레이터요 저 입 끝에나 요 끝에 살짝 반점이나 까만 점 이렇게 탄저병 흔적 있어요 조금씩 볼 때는 깨끗했잖아요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요거는 마리스 좀 생소한 분이에요. 13번 마리스 러브 타카라 그래서 마리송하고 러브나타하고 크로싱 했는데 저 이거 들어왔다가 처음에 들어와서 꽃이 폈었어요. 한두 개가 2월 달에 들어와서 그래서 바로 팔려고 했으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 슬립분으로 심고 세순하고 이제 뿌리 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판매를 하는데 요 정도면 개화 사이즈예요. 이거는 개화 사이즈인데 심을 때 뿌리가 없었던 상태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새 잎이 나오는 건 원래는 꽃대가 나와야 되나 얘는 꽃대 안 나올 거예요. 멈추고 다음 순에서 꽃대가 나오는데 꽃은 엔젤 정도보다 조금 작아. 엔젤만큼은 크진 않는데 꽃이 지금 화면에서 보면서도 좀 튀는 꽃인데 전체적으로 붉은 속에 안쪽이 아주 백색이에요. 백색이 싹 들어가고 입술 부분하고 엣지 부분이 좀 검붉은색이 들어가고 눈에 확 띄는데 향도 좋고 정말 이뻐요. 저 봤을 때 시장이 비슷한 것 같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예쁘고 독특한 그런 품종이고 13번 카틀리아 마리 러브 다카는 여기 저희가 4만원인데 이건 3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 14번이 얘도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14번은 저희가 판매할 때 보면 이것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14번이 제가 꽃이 저는 얘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이 품종은요 일단은 브라사벌라 혈통이 들어갔어요. 얘가 그리고 이거 보면 얘가 그 14번이 PRY로 시작해요. 속명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엔시클리아를 갑자기 발음 생각이 나지? 프리스케리아인가? 하여튼 두 가지 속이 같은 속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엔시클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시클리아 중에서 마리에아라고 이쁘죠? 그린색으로 이렇게 나팔처럼 생기네. 원종 중에. 그거랑, 카틀리아 중에, 렐리오 카틀리아 중에서 레스터 맥도날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 그 이름을 붙였나봐요. 그 이름. 그래서 내가 검색해보려고 그 메리스가 아니라 이게 뭐야? 레스터 맥도날드 쳤더니 꽃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맥도날드만 쫙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크로싱을 하는데 꽃이 정말 예쁩니다. 완전 그린색에 브라사볼라 지미니 크리켓하고 느낌이 틀려요. 더 그린색에 하얀 립이 있고 립 쪽에는 약간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꽃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스크레 마리아에가 짧잖아요. 벌보가 작고 땅땅한데다 거기다 크로싱 했더니 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개화 사이즈인데 향은 저도 직접 꽃도 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 봤고 향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청아하고 맑고 정말 깔끔한 향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그다음에 아로마 향이라는 분들인데 아로마 향은 너무 범위가 넓죠. 도대체 어떤 아로마야? 그랬더니 아로마 중에서도 좀 청아하고 청순한 맑은 톤이 나는 그런 아로마 향이다 라고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미니 크리켓이나 브라사벌라 계통들이 보통 밤의 향이 나잖아요. 밤의 향이 나는 하고 크로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향인데 청아한 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피면 올해는 그 못 보고 내년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잎이 처음 들어올 때 좀 힘들게 들어와갖고, 여기 이게 상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까막까막한 게 있어요. 잎에. 전부 다 있어요, 다. 이 태초계는 전부 다 있고, 새로 나온 초계는 깔끔하고요. 깔끔하고. 저희가 다시 키웠기 때문에 깔끔하고 뿌리 다 내린 상태고요. 이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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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품종이고, 저도 마음에 드는 품종이에요. 색상이 독특하고, 꽃도 좀 큰 편이라서, 등치에 비해서 커서. 14번은 무스캇 스마일 그린 마운틴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이하고 맥도날드하고 소식한 그런 품종이고요. 15번이 맞죠. 15번에 1979, 15번. 여기도 우리 직원분이 대표님 팔 때 대표님이 눈에 볼 때 깔끔하니까 그냥 깔끔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요렇게 여기 상처 있잖아요. 여기 상처 근데 제가 방송할 때 까먹을까봐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입 상처 있습니다 얘기하라고. 입 상처. 입 상처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니고 수입 들어올 때, 요거는 저희가 키웠으니까, 그죠? 키워서 여기 깔끔하고 수입 들어올 때 상처들이에요. 아, 이 품종은도 저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틀리아 15번 싱잉 맥스 멜로디라는 품종인데, 이 맥스 멜로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 맥스 멜로디가 보면 이 맥시마에, 그래서 맥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맥시마 중에서 라페다라라 그래서 그 뒤에 약간 핏줄무늬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라페다라. 그래서 이 요즘 좀 얘도 인기도 많고 좀 귀하고 단가도 있는 품종이죠. 요거랑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그 매종에 완전 백색, 꽃이 좀 큰 편이에요. 백색에다가 레드립드라고 동글동글하는 두 개가 크로싱했기 때문에 저도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필지 되게 진짜 궁금하죠. 내년에는 꼭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이러면 잎성을 봐갖고는 약간 맥시마는 확실히 아니에요. 맥시마하고 닮지 않고 잎성질 봐갖고는 보통 반반 섞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얘네 중간 형태의 색인데 순백색으로 페탈, 그러니까 이 꽃 받침이 순백색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터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궁금한 그런 품종. 이거는 아직 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글 아무리 검색해서도 누가 펴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모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모주가 있거든요. 그럼 꽃 사진이 있는데 얘는 아예 없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크러싱해서 나온다. 궁금한 거죠. 15번 카틀리아 싱잉 맥스 멜로디는 이렇게 35,000원이고요. 16번 카틀리아 맥시마 시룰리아. 16번. 그 다음에 17번이 같은 겁니다. 16, 18번인데 이건 브라질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순화시켜서 다 된 거고, 또 당연히 브라질에서 들어올 때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진촉은, 그죠? 묵은 촉은 꺾이고 상처도 있고, 여기도 묵은 촉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렇게 버런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안하셔야 되고, 새순부터는 괜찮죠? 뿌리 다 내린 거고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품종인데, 얘는 카틀리아 중에서 맥시마 중에서 시룰리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했던 시룰리아 헥터나 일반 시룰리아하고는 좀 틀리게 페탈이 좀 굵은 편이에요. 페탈이 좀 굵은 그런 맥시마고, 고산종은 아니에요. 맥시마 고산종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등치는 커지겠죠. 다화성이고 등치는 커지겠죠. 그래서 16번은 같은 건데 브라질 맥시마 시룰리아입니다. 시룰리아고 16번은 좀 작죠.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작죠. 16번은 저희가 중짜고 12만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큰, 내년에 개화할 수 있는 개화 사이즈죠. 17번은 카틀리아 맥시마 시룰리아는 18만원. 그래서 16번, 그 다음에 17번.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려요. 중짜리가 16, 여기 좀 더 큰 대짜리가 17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18번하고 19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도 카틀리아 원종이죠. 카틀리아 중에서 페르니아이, 뭐 퍼르니아이라고 하는데 시룰리아에서 입이 좀 독특하죠. 입이 요 형태가 되게 얇아요. 제가 처음에 모종 때는 참 이게 좀 순이 잘, 여기가 마디가 짧아갖고 맨날 이렇게 처지는 거야. 근데 커지고 등치 커지니까 이제 자기 자세를 잡아가죠. 이렇게 잡아가고 페르니아이는 아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개 비쳤죠. 이렇게 우아하게 생긴 그러니까 약간 종이 하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피는 스타일인데 꽃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18번 카틀리아 페르니아의 시룰리아 요거 중자, 그 다음에 19번은 페르니아의 시룰리아 대자고요. 중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6만원이고요 대자는 오키디아 토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는 개화하시는 사이즈죠. 그래서 19번은 대자고요. 중자는 6만원이고 19번 페르니아 이 시룰리아 대자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은 젠마니. 이것도 예전에 아주 모종 때도 판 적이 있었는데요. 카틀리아 젠마니아이 셀프예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판매했던 거는 요거 어린 거 판매했었고, 그다음에 젠마니아의 이제 푸치스라는 게 있어요. 푸치스는 약간 그 페탈이 약간 처진 스타일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사진 보시다시피 정말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쁘게 단정하게 생겼어요. 단 실생이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진 않아지만 모주 자체가 이래서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생기고 단정하게 생겼고 입술 안쪽이 아주 노란색인 그런 알바입니다. 그래서 요거 20번은 카틀리아 젠마니아의 셀프. 그래서 요거 요 사이즈예요. 이렇게 사진은 되게 커 보이죠. 요런 정도 사이즈예요. 정도 사이즈고 요거는 20번이고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이고 그 다음에 21번 21번도 와 이건 얘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한 4-5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 코드뱅이 안 나오고 예전에 판매한 것 중에 몇 개 남아갖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는 겁니다. 얘는 카틀리아 중에서 트리아니 시룰리아인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제가 트리아니 시룰리아 중에서 그러니까 마리나라는 애하고 시에로아주라고 있는데 마리나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시에로아주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입혔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꽃이 피면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 화형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똑같진 아니더라도 이것도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21번 카틀리아 트리아니 시룰리아 마리나하고 시에로 아주라고 크로싱해서 만든 품종에서 이거는 22번 이제 95,000원이고요. 22번은 얘는 진짜 와서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하도 어린고 약한 게 들어와서 저희가 조금 커지면 판매하고 조금 커지면 판매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는 자리 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도 끝이 이렇게 여기 살짝 먹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조금씩 완벽하진 않고 세수는 예쁘게 나왔고 22번은 워크리아나예요. 워크리아나인데 시레트라고 아시나요? 케이스 시렉트 말고 시렉트라고 선발한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또 시렉트라고 했어요. 좀 다른 이름을 지으면 우리가 안 헷갈릴 텐데 시렉트, 케이스 시렉트까지는 이해가 가, 그죠? 그럼 뭐 골랐으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쁘게 생겼어요. 약간 베이비 티얼스도 아니고 일렉스 오브 러브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생겨서 물방울 모양이고 어우 페탈이 정말 동그란 이쁜 애하고 그 다음에 메더우무드 아시죠? 피코티 들어가 있었고 플래미아키 살짝 있고 물방울이고 턱 딱 당겨지고 해서 진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세미 알바 중에서는 가장 퍼펙트하다고 뭐
당연히 페탈도 이쁘고 이쁜 애들도 많긴 하지만 피코티드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완벽하다는 품종하고 두 개를 크로싱해서 나왔어요. 그럼 자식들이 다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검색도 하고 제가 키우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요런 혈통들은 그냥 이쁘게 나와요. 세미알바처럼 이쁘게 나오는데 피코티가 들어간다든지 화형이 둥글다라는 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좋죠. 나오면 아주 좋죠. 근데 그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아, 나 선생님 네가 팔면서 씨, 엄마가 이렇게 잘생기고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자식들이 응?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이제 다른 품종 나오는데 터치가 들어간다든지 플라이미아께 진하게 지나간다든지 독특한 애들은 나오면 나와요. 아빠가 만약에 생겼는데 눈썹이 아주 진해. 그리고 엄마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가 아주 빼죽해. 이러면 결혼하면 그 특징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아빠가 잘생겼어 그냥. 그냥 엄마가 잘생겼어 그냥 이쁘장해. 그럼 자식들이 낳았을 때 아주 개성있게 나오라는 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개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개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매더운 모델은 개성이 있는 것보다 잘생긴 거예요. 아, 잘생겼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피코티가 있지만 진하게 들어간 거 아니고 또 입에 실레이트도 보면 마더우 모델처럼 페탈이나 나머지 화형들은 정말 잘생겼잖아요. 근데 턱은 마더우 모델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잘생겨서 나오면 이쁘게 나와요. 다 이쁘게 나오는데 아주 개성있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대신 나오면 우리가 소위 말한 거죠. 와 대박이다 이런 품종이에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22번 오크레나 세미알반데 실렉터 마더 모델 크로싱한 건 이렇게 해서 요 사이즈 14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작진 않은데 워낙 고생하고 했다가 커서 벌브는 지금 요 정도면 벌브가 이게 가끔씩 이게 손가락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예요. 라이터 봤을 때 이렇게 두께하고 보이시죠?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탄력 받으니까 내년 안 되고 내후년에는 첫 개화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이후에는 이제 꽃을 볼 수 있는 그 최소 2년 뒤에 첫 개화 3년 정도 됐을 때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대신에 뭐 그냥 나는 뭐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세미알바는 그래도 갖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하시면 돼요. 무조건 세미알바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쁘게 생겼다 이런 게 나온 거고. 23번이 아 얘도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는. 처음에 진짜 요만한 거 갖고 와서 저희가 그때 판매할 때 이거보던 등치는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들어오지 이름도 얘기 안 하고 23번 카틀리아 노빌리오 그 브라질에서 왔는데요. KRYXW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거 이니셜 따갖고 이렇게 코드명을 딴 것 같아요. 카틀리아 노빌리오고요. 그 중에서 크립토니타라는 시룰리아 중에서 크립토니타라는 품종하고 아말리에 베노사 크로싱에서 처음에 왔을 때 인기 많았어요. 근데 그때 들어올 때도 저희가 판매할 때 30만원인가? 팔았던가? 33만원 뿌리 안 내리고 나왔을 때 판매했는데도 왜냐면 색깔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니타는 그냥 그냥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정형적으로 생겼고 뭐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잘생긴 되고 입술의 노란 부분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베노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크로싱했을 때 도대체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패턴 중이나 색깔 중에서 잘생긴 것도 원하지만 자라우 자꾸 인간의 탐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꾸준 그 끊임없는 욕구에 의해서 새로운 색상으로 가려고 많이 시도하죠. 그래서 그런 쪽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3번 카틀리아 노빌리오 크립토니타하고 아말리아 베노사하고 크로싱한 품종이고 사이즈는 이 정도. 이 정도고 아주 깔끔하게 잘 컸어요. 그래도 들어와서 아주 고생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돼서
있더라고. 제가 이게 보니까 2023년 2월 2일이라고 써 있는 거 들어온 거는 2022년 12월이나 10쯤에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1년하고 좀 더 6개월 거의 2년 안 됐다. 2년 아니구나. 1년 6개월 정도 이제 키워서 자리 잡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24번. 24번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4번은 축소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요거 저희가 이번에 두 개 준비했는데요. 보통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의 벌브 사이즈예요. 개화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앞에 묵은 거는 이렇게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는 멀쩡하죠. 얘는 아까하고 좀 틀려요. 24번이고 카틀리아 워크리어나 플라미아 중에서 KS 시렉트라고 아시죠? 그냥 큽니다. 커서 플라미아가 아주 진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겨도 그냥 오 이쁘다. 그러니까 모듈을 썼겠죠. 당연히 썼고 그 다음에 PA06 아시죠? PA06은 저도 모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못 봤어요. 들어온 지 3년 넘었는데 이제 작년에부터 조금 통통해지기 위해서 올해 이제 꽃을 볼 예정인데 PA06은 유명하죠. 워낙 모듈로서는 무지 유명합니다. 왜? 물방울도 아니에요. 물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페탈이 둥글고 플라미아 아주 진하게 들어가고 코가 아주 코 부분에 붉은색이 아주 삼색 이렇게 탁탁탁 나눠져 들어가 있고 또 KS 시렉트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나오면 평범한 애는 나오지 않아요. 잘생긴 애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 그냥 뭔가가 발라져서 나와요, 다. 이런 스타일은. 그래서 제가 판매한 지가 이거 꽤 됐죠. 꽤 돼서 판매를 하는데 받아서 꽃 보신 분들이 다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저, KS 시렉트처럼 나와도 밉진 않은데 이건 그냥 아 평범하구나 그렇게 하고 P06 스타일로 좀 나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둥글둥글 하니까 더 인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핀 것들도 되게 PA06하고 유사하게 나온 애들도 많은데 여기는 보면 되게 깜찍하고 이쁘게 나왔어요. 플라미아케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엄마 쪽도 좀 더 가기도 하고요. 아빠 쪽도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폈을 때는 반드시 처음에 한 번 첫 개화했을 때는 형태만 보고 아 느낌만 알고 적어도 한 번 더, 한 1년 더 키워서 가장 그 건강할 때, 꽃을 피울 때 상태를 봐야지 완벽한 얘가 꽃이 어떤 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요거는 24번이고요. 카틀리아오 코리아나 KS 시렉트하고 PA06 크로싱한 품종이고 요거는 35만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게 30, 그러니까 아주 이런 사이즈는 25만원에 판 적도 있고요. 35에서 45, 많게는 50, 60까지 판매해요. 그거는 벌브 사이즈나 등치에 따라서 이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니다. 하나 더, 두 개 더 있네. 신비디움 알로이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신비디움 원종은 되게 못 보셨죠? 얘는 신비디움이 보통 동양란 쪽으로 된 출란이나 이런 애들은 지색란이잖아요. 얘는 신비디움이지만 착색란초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분촉한 꽃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꽃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독특하게 생겼고 얘가 향을 맡으면요. 이게 참 요상해요. 저희가 쭉 제가 총 6분한테 꽃을 우리 고객님들하고 직원분들한테 맡게 했는데 저는 향이 좋아요. 톡쏘고 5분은 좋다 그러고 저까지 포함해서 한 분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턱 쏘는 스타일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종 같은 품종 이렇게 모으는 분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꽃이 폈는데 요건 샘플이에요. 이건 저희가 판매 안 합니다. 아직은 뿌리도 내렸는데 벌브가 안 펴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좀 또 펴져서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보면 꽃이 달려요. 뭐 이거 주문하실 때 나는 그래도 꽃 핀 거 주셨는데 꽃 오래 못 가요 지금. 오래 가는데 이미 이 꽃은 없다고 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로 보내드립니다. 이걸로 보내드리고 25번 신비디움 알로이 포리움이에요. 원종이고 얘는 10만원입니다. 딱 두 개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카틀리아 바이올렛이야. 어때요? 이쁘죠? 시를리아. 시를리아가 특히 사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는 좀 부티가 나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세미알바는 이쁘고, 그냥 누가 봐도 이뻐. 딱 보면 누가 보면 눈에 확 띄고 이쁘고. 이런 시를리아 패턴들은 보면, 트리안에도 그렇고, 모샤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아니면 뭐, 원아이도 그렇고, 이런 애들, 바이올렛도 그렇고 보면, 시를리아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귀족 같은 느낌. 딱 봤는데, 와, 싼 티 안 나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보시면. 향도 좋고. 그래서 색이 좀 이쁘게 나와서, 제가 요거 품종으로 이게 몇 다시로 나왔냐면, 시를리아 실색으로 나왔죠. 제가 요거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핀 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키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키드 버리크 앞에 꽉 차갖고 키웠죠. 바닷에 있을 때 꽂히면 이제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대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꽃을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쇼츠 찍은 거 있잖아요. 여러 대 이렇게 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등치가 있어서 약간 단가가 있죠. 얘는 26번 카틀리아 바이올라시아 시를리아 실생이죠. 요거는 30만원.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보이는 거, 이거 구매하실 분은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모종 못 기다려. 그냥 꽃 핀 거 보고, 얘는 꽃 가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얘도요. 그걸 보고, 다음부터 꽃 제대로 피우겠다. 이런 분들이죠.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 구매하시면 되죠. 이상으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남파라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자제까지 하니까 이게 26번이니까 굉장히 길긴 기네, 그죠? 저는 시간 관계상 빨리, 오늘은 빨리 편집해갖고 지금 열심히 해서 6시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저께 울산 아니고 포항에서 오신 고객님, 여름 휴가를 안 가고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서 두 분이 오셔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실을 주셔서 60세 때까지 그냥 계속 모으시겠대요. 이쁘게 좋은 품종들 많이 모아서 온실을 지셨어요. 병동 쳐서 모아서 아주 이쁘게 꾸며서 노후에 판매보다는 볼거리 만들어서 카페 같은 거 하고 싶다는 두 부부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멀리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꿈, 소중한 꿈 잘 되도록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